자, 함수는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그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내가 얘기하는 거를 조금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쌤이 예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몇 년째 똑같은 레퍼토리를 쓰고 있어서 나도 좀 지겨워서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애들이 제일 이해 잘 하는 거더라고. 자, 흔히 얘기하는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라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예요. 자, 여기에 남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고요. 여자 1번, 2번, 3번, 4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칩시다. 소개팅 나갔어. 이렇게 가정하기 제일 낫죠? 자, 이때 자 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해주는 거니까 보세요. 가면 이 함수의 형태가 어떤 건지 몰라도 맞지? 자, 1, 2, 3번 있어. 내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내가 여자 1번을 찍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픽하죠. 그리고 여자가 거부한다 하면 가는 거고 빠이빠이 하는 거고 맞지? 자, 그 다음 2번이 3번한테 찍었어. 그리고 3번은 4번한테 찍었어요. 됐니? 맞죠? 이게 지금 잘못된 자리는 맞죠? 짝을 맞춰놔야죠. 근데 일단 1번이 1번한테, 2번이 3번한테, 3번이 4번한테 나올 수 있는 경우 있어 없어? 너가 미팅 가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미팅 안 해봤나? 자, 요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또 한번 볼게요. 또 봅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소개팅 자리, 미팅 자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상황하고 안 맞는 상황은요 다 함수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자, 1, 2, 3이 있어요. 1, 2, 3, 4가 있어요. 자, 근데 1번이 뭐 일반적인 여자애들 3명 나왔고 연예인 하나 나왔어.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누군가가 있다 치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쏠 수 있어 없어? 근데 2번도 이리로 가죠. 맞죠? 3번도 이리로 가죠. 소개팅 가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없어? 있죠? 맞지? 당연히 애들이 안 친한 사이를 원하면서 애들이 사이가 친하면 의미가 강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어요. 자, 1, 2, 3, 4 1, 2, 3을 합시다. 1, 2, 3, 4 이렇게 됐어. 자, 나갔어. 난 1번에가 마음에 들어요. 난 3번에가 마음에 들어요. 맞지? 아까 중국은 가능하다 했다 맞지? 근데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아무도. 그래서 화답도 주지 않았어. 만약에 자,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죠? 소개팅 나가 야, 이거 다 못생겼다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맞지? 일단은 날려야 되죠. 화살표는. 따라서 이렇게 화살표를 날리지 않고 혼자 남아있는 경우, 요 경우가 아까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 나오는 이 x의 값들은 y를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거든. 맞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함수가 되지 않아. 알겠나? 일반적인 함수꼴로 얘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 2, 3 있어요. 1, 2, 3, 4가 있어요. 가끔씩 미친놈들이 나오긴 하는데 봐봐. 1번이 1번한테 샀어요. 2번은 2번한테 샀어. 계속 3번만 미친놈이네. 일단 이 3번이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나하고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얘 가끔 이런 미친놈이 있긴 있습니다. 둘 다 이쁘네. 둘 다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이 안 맞는 경우죠. 맞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얘의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따져본다면 x의 값 하나에 따라서 y 값이 두 개로 나와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대표적인 게 원의 형태하고 똑같죠. 맞지? 원방형식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가 되지 않아. 근데 기본적인 형태로 본다면 이거야. x의 값에 다를 때 y의 값은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무조건 뭘로 나와야 돼요? 하나씩 나오는 게 함수의 특징이거든. 근데 이게 함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1대1 함수라고 나와요. 함수는 함수인데 1대1이래. 일단 이 말 뜻 자체에서 무슨 말인지 압니다. 1대1 함수란 말은 쌤 1대1이죠. 이거 1대1 맞지? 얘는요? 1대1은 아니잖아. 함수는 맞지만 1대1은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요거를 유식하게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남자 애가 다르면, 아 유식하게 해놓는 거야. 일단은 남자 애가 다르면 거기에 지정된 화살표 맞은 여자 애도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쏘면 2번은 절대 1번은 쏘면 안 돼. 최소한 맞죠? 그래서 얘가 1대 함수입니다. 알겠니? 자, 다시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는 달라야 돼요. 이게 x의 값이 다를 때 그때 상황에 따른 y 값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거면 1대 함수라고 봅니다. 알겠니? 자, 1대 함수의 그래프라고 돼 있죠. 1대 함수의 그래프는 y는 k와 뭐 교점의 개수는 한 개다. 자, 요것도 아까 쌤이 얘기해준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1대1 함수의 판별. 당연히 그래프에서 얘기해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이제 요거 보고는 상황을 알겠거든. 근데 그래프에서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쌤, 요렇게 했을 때요. 이게 y는 x.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때 가로선 그어본다. 가로선 그어서 한 개 맞는데, 가로선 그어서 한 개 맞는데, 맞죠? 이거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2차함수죠. 2차함수 맞죠? 2차함수는 뭐냐 하면 이거죠. 그거를 몇 개에서 만나? 두 군데에서 만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값은 똑같은데 여기서 x의 값이 뭐하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x1하고 x2가 둘 다 한 y한테 쏜 거야, 지금. 맞아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뭐, 요런 케이스가 비슷하겠죠, 지금은? 이해됩니까? 세 개가 쌌지만, 이런 경우와 중복되는 경우다. 따라서 이거는 될 수 있다, 없다. 얘는 되는 경우지만, 얘는 되지 않는 경우,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끊는다? 세로선, 저 가로선입니다. 세로선은 뭐 찾는 거였고, 함수를 찾는 거였고, 세로, 가로선은 1대1 함수를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니? 그 다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 자, 쌤 여기 나왔네요. 쌤 그래프 다 띄워놓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거는 내가 지금 얘로 보고 있는 거야. 1대1 함수, 이거 1대1 함수 되나? 맞죠? 얘 1대1 함수 됩니까? 됩니다. 쌤, 얘 남았는데요. 남은 건 의미가 없어. 남은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은. 알겠니? 자, 1대1 함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얘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프로 따지면 아까처럼 가로선 꺼서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만 봐주면 되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되는 건 전부 다 안 된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쌤, 그래프 이렇게 한 거야. 만약에, 얘로 그려요, 얘로.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조금, 쌤이, 이랬는데, 쌤이 지금 너가 명칭을 모르기 때문에, 뭐, 정근선이나 이런 명칭을 쓸 수 없어서 하는데, 그래프가요, 요 부분에 아래쪽으로 나오지 않고, 위쪽에서만 나와. 그것도 계속 올라가.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는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1대1 함수란 말은 무슨 말이었죠? 어떤 특정한 함정 x의 값에 있었을 때 y 값이 하나일 때 근데 다른 x의 값은 그 y 값을 쏘면 안 되는 거였지. 그래서 가로선 꺼면 된다 했잖아. 그럼 가로선 꺼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실하죠. 이게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직선처럼 보여도 그러면 여기서 하나밖에 안 만나고 여기서 또 하나밖에 안 만나고 이렇게 하나밖에 안 만나고 있어요. 맞지? 얘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내가 이걸 왜 비교하냐면요, 요 다음에 나오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1대1 함수가 지금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x의 값은 다 쏴.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다 지정되긴 되는데 y가 못 받는 애도 있지. 지금 화살표 안 맞은 애도 있잖아. 여기서 보면 y는 음수는 지금 화살표 아무도 안 맞았어요. x가 음수든 양수든 간에 y 값은 하나씩 다 나오는데 전부 다 양수잖아 지금. 맞지? 음수는 나와 안 나와? y 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돼요. 근데 잘 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달라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여기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이면서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뭐? 치역과 공격이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화살표를 쐈어요. 그러면 맞는 놈이 남으면 안 돼. 이건 치역이지. 공격은 이 전체지. 얘는 지금 치역과 공격이 다르죠? 맞지? 1대1 함수가 되려고 그러면 요런 케이스가 돼야 되죠.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서로 겹치지는 않아야 돼. 화살표가 맞지? 겹치지는 않아야 되지만 똑같은 놈한테 쏘면 안 되지만 맞은 놈도 남은 놈이 없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은요 치역과 공력이 같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공력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알겠니? 공력 자체가 다 치역이 될 수밖에 없어. 남는 놈이 없으니까. 맞지? 근데 아까 그린 이런 그래프는요 이런 그래프는 요 위쪽으로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뭐다?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 가로선 꺼면 일단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는 된다. 맞지? 맞나? 근데 안 만나는 부분이 있어도 1대1 함수는 돼. 알겠니? 두 줄만 아니면 된다고. 빵이 돼도 1대1 함수는 되는데 문제는 1대1 대응은 무조건 1로 나와야 돼.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만 나와야 되고 1대1 함수는 어떻게 된다? 하나여도 되고 하나여도 두 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두 개는 함수 자체가 안 되잖아. 맞지? 지금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고 요렇게 꺼서 한 개 만나고 요렇게 꺼서 한 개 만나고 요렇게 꺼서 한 개 만나는데 어느 순간 내려가니까 안 만나. 맞지? 1대1 함수는 됩니다. 알겠어?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은 계속 꺼도 언제 어디서 가장 위에서 껐든 아래쪽에서 껐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게 1대1 대응.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겠니? 1대1 대응. 자 요게 뭐 다른 내용으로 좀 나오지만 우리 알아놓읍시다.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이라 하면 자 일단은 지금 그냥 한번 적어놓읍시다. 지금 조금만 역 함수와 전제하고 역 함수가 존재하고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 상태이거나 감소 상태예요. 자, 일단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정말 많이 써먹고 이거는 수능에도 계속 지금도 써먹는 내용이거든요. 자,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역 함수라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y는 x에 대칭되는 어떠한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거든? 맞지?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쌤이 잠깐 생략할게요. 근데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 증가 상태 또는 감소 상태는 뭐냐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과 마찬가지긴 한데 1대1 함수에 등기는 얘는 1대1 함수는 뭐냐면 아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두 줄에서 만났잖아. 얘가 내려갔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는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래 버리면 무조건 만나는 게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맞죠? 맞니? 그러니까 내려갈 거면 쭉 내려가야 돼. 올라갈 거면 쭉 올라가야 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병행이 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증가 상태의 그래프나 또는 감소 상태의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일단은 요걸로 인해서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내용은요 쌤이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봐줄게요. 근데 이건 잠깐 뛰어넘더라도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가 같이 병행되는 게 아니고 한번 증가하면 끝까지 올라가야 돼. 한번 내려가면 끝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야? 1차 함수죠. y는 x 이런 그래프 맞죠?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거거든. 되겠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뭐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직 적고 있어요. 1대1 함수와 비슷하긴 한데 치역과 공력이 같아야 되는 거야. 남는 놈이 없으면 남는 놈이 없어야 된다는 게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합관계로 포함하면요 이렇게 포함해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대1 함수란 말 자체가 지금 뭐야?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이 말이잖아. 맞지? 맞니?
근데 얘도 당연히 그거 맞죠. 근데 1대1 대응은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붙어야 돼. 맞지? 맞니? 그러니까 요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릅니다 라는 뜻이고, 요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벤다이그램을 표시했을 때 요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그래프는 무조건 100% 1대1 함수야. 알겠어요?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1대1 함수가 성립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틀린 말이야. 포함관계로 보면 맞지? 지금 이거 포함관계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1대1 함수가 1대1 대응. 지금 이런 상태 맞죠? 맞지? 그럼 우리 앞에서 명제 배웠죠? 맞지? 집 진리식법을 표시한다면 화살표는 1로 가야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입니다는 맞는 말이야. 맞아요? 근데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입니다는 틀린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이 내용도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쌤이 한번 더 적어준 겁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집합 형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다음에 색칠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뭐 이런 걸 알아라.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애들이 못 푸는 거죠. 다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대1 함수라는 거는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고, 1대1 대응은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다르지만 거기에다 추가로 더 치역과 공격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 나와.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얘도 그래프로 따지면 선생님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웁니다. 제가 써먹을 거니까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어차피 이거 스페이스만 눌러가 보는 방법은 얼마 안 되니까. 자, 1대1 대형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나오죠. 1대1 봐봐. 어떤 y는 k, y는 k가 이렇게 끊는 거 맞죠? 가로선. 맞지? 이거하고 교차변의 수가 한 개 있다. 그리고 치역과 공격이 같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함수는 이런 함수들. 맞지?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는 2차 함수 계열. 그리고 1대1 대응이면 금방 얘기했던 거죠?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이라 하면 안 된다 했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문제 나와야니까 1대1 대응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세 번째, 항등함수입니다. 자, 항등이라는 말 뜻이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게 아닙니까? 사라진 게 아니고, 항등원이라는 게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항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항상, 같다는 말이죠, 어차피. 자, 집합에서, 저, 함수에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야. 1x에 1 집어넣으면요, 나누어 y 값이 1이어야 돼요. x에 2 집어넣었더니, 막 계산했더니 y 값이 2가 나온대. x에 3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뭐가 나온다? y 값이 3으로 나온대. 그러니까 1,1과 2,2와 3,3 이렇게 지나는 거지. 대표적인 함수는 뭐가 돼요? y는 x입니다. 똑같아야 되니까. 맞죠? y는 x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근데 내가 항상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라는 정의역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 시수 전체가 아니고. 그리고 y는 x 세정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됐나?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 1대1 대응이란다. 미안하죠. 항등함수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와.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나오거든.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를 보고 항등함수라고 해도 무관하다는 거죠. 맞지? 당연히 이 사이는 0.5라는 거 이런 거 집어넣고 망하는 케이스지만 정의역이 이렇게만 나올 때는 성립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항등함수라고 해서 뭐가 항상 이렇게 y는 x라고 나오진 않아요. 맞지? 식을 정리할 수는 있더라. 자, 그러면 항등함수는 선생님이 아까 이거 적었던 거 지워버렸네. 1은 1한테 가고 2는 2한테 가고 3은 3한테 가고 4는 4한테 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잘 안 나오죠. 자, 항등함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오케이? 그 다음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자, 상수함수는 뭐냐면 얘입니다. 얘 2분의 하나가 나왔어. 나머지 다 못생겼어.
그래서 남자가 잘생긴 애든 못생긴 애든 전부 다 6분의 1 다 찍었어. 알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도 4로 가고 얘도 4로 가고 얘도 4로 가고 전부 다 몰빵들 간 겁니다. 맞죠? 이런 걸 보고 뭐라 본다? 상수함수. 그러면 상수함수의 그래프는요? 봐봐, 잘 생각해봐. 그래프 그리기 어렵잖아. 1,4지 2,4지 3,4 4,4 5,4 그 사이 그래프도 전부 다 4로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왜? 금방 얘기를 하면 쌤 1을 집어넣어서 4 나왔고 2 집어넣어서 4 찍고 3 집어넣어서 4 찍고 4 집어넣어서 4 찍고 맞지?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자,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입니까?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일까요? 네. 맞죠? 1은 1한테 찍고 2는 2한테 찍고 3은 3한테 찍으니까 겹치지 않잖아. 그러면 항등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등함수는 1대1 대응도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음수 안 맞을 일 없죠. 마이너스 1 집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마이너스 100 집으면 마이너스 100 나온다고. 맞지? 그래서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니까 함수를 하겠죠. 맞지? 그럼 다시 상수함수는 1대1 함수입니까? 1대1 함수는요? 가로선 꺼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 했습니다. 맞죠? 맞니? 근데 안 만나는 점도 있어도 돼. 1대1 함수는. 근데 여기는 안 만나지만 요렇게 꺼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만나죠.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1대1 함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더더욱이나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요렇게 표시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자, 함수 얘기해서 보세요. 자, 이거 공부시간 막 외워가는데 이거 외우지 마라. 내가 몇 번씩 얘기했던데 생각 조금만 하면 돼. 잘 봐. 얘로 보여준다, 얘로. 이래 있다. 너무 많다. 자,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내가 물었다. 자, 생각해. 이거 공식으로 해서 나중에 헷갈리는 n이 뭐였는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했죠. 자, 개수를 판단합니다. 1번 애가 내가 1번이야. 여자들 3명 있어. 내가 사랑이 짝꿍이 나뉠 거란 말이야. 그럼 몇 가지의 경우가 생겨? 내 입장에서 3명 중에 한 명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몇 가지가 생겨? 3가지. 자, 2번이야. 자, 2번에 아이가 있어. 2번도 함수는 내가 짝꿍이 나뉠 거란 말이야. 맞지? 내가 몇 가지를 쓸 수 있어? 세 가지 쓸 수 있어요. 함수는 뭐였어? 중복으로 써도 상관없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 소개팅 가면 내가 1번 써는데 얘도 1번 쓸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2번도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남아 있지. 맞니? 그럼 3번에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죠.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왜? 1번에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2번에 사용할 수 뭐야 이거? 1, 2, 3, 4인데? 자, 다시 1번에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2번에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3번에 선택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4였고요 두 번째도 4고요 세 번째도 4니까 다음 64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거를 보기 좋게 적으면 4의 세제곱을 얘기하지. 그때 이 4가 어디 거야? 얘 거지. 맞나? 그때 이 4는 뭐야? 시도 횟수잖아. 몇 명이? 3명이. 그래서 여기가 총 n개가 있고 여기가 n개가 있으면 m의 n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알겠나? 이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면 돼. 그럼 다시 자 여기 함수의 개수 몇 개 나와? 얘 몇 개 쓸 수 있어? 4. 여기는 4. 여기는 4. 여기는 4. 4의 4제곱 256 나온다고.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말한 건 뭐야? 함수야. 함수입니다. 그 다음 그냥. 자, 이걸로 그냥 보자. 두 번째,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뭐야? 내하고 친한 애들이 나온 거야. 내가 화살표 날렸을 때 얘는 아, 1번이 저한테 썼으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난 1번 빼고 딴 애 찍는 거지. 맞지? 자, 1대1 함수라는 거는 그런 거야. 그러면 1번의 선택권을 먼저 가졌어. 그럼 난 몇 가지의 경우가 생겨? 이거 보자, 이거. 나는 몇 가지의 생겨?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1번은 맞지?
근데 2번은요, 1번은 써내 빼고 중에서 고를 거 아니야. 1대1 함수니까, 맞지? 맞니? 그래서 두 번째는 몇 가지 선택까지 생겨? 세 가지. 그럼 세 번째는? 두 명 남았으니까 두 명 중에 하나 선택. 맞지? 그럼 신호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맞니? 자, 얘로 더합니다. 얘로 더할게요. 쌤, X가요, 1, 2, 3, 야, Y가요, 1, 2, 3, 4, 5입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1번 몇 번째 있을 수 있어?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끝났죠? 쏠 수 있는 애가 끝났으니까. 맞지? 이렇게 중간에 끊깁니다. 이게 뭐냐면 M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가 M이잖아. M이 뭐였어? 이거의 개수였지 아까. 5, 4, 3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는 뭐냐? 개수 구할 때 원래 D에서 앞에서 빼고 더하기 했던 거 기억나나? 맞지? 그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가 몇 개다? N개다 이 말이죠. 얘에서 얘 빼고 더하기 하면 N 나와요. N.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필요 없어. 이게 3개면 몇 자리 나온다? 세 자리. 이게 4개면 여기 4자리 나온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1대 대응은 거저죠? 왜? 1대 대응은 이 사람수와 이 사람수가 뭐야? 같거든. 맞지? 그러면 첫 번째가 5명 5명이라고 하자 하면 첫 번째가 5지,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2, 1. 그러니까 5, 4, 3이 1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1대 함수와 1대 대응은 얘는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 몇 명이서 쏘느냐에 따라서 요 칸수가 그렇게 나오지만 얘는 무조건 끝까지 1까지 가요. 1까지. 오케이? 됐죠? M과 N이 같을 때니까 당연히 1대 함수죠. 1대 대응이겠죠. 그 다음에 상수 함수 개수는 뻔하죠? 상수 함수가 뭐였어? 몰빵하는 거잖아. 연예인이 나타났어. 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박서준이 왔어. 그러면 다 쏠 거 아니야. 맞니? 봐봐. 그러면 이 경우 보자. 이 경우 집중해야 시간 없어. 이 경우 봐봐. 1번, 2번, 3번, 4번 100명이 있어도 전부 다 일로 쏠 거야 이거. 맞니? 근데 그 100명이 3번으로 몰빵할 수도 있지. 2번으로 몰빵할 수도 있고. 왜 그런데? 1번으로 몰빵할 수도 있죠. 따라서 상수 함수의 개수는 이거의 개수와 똑같아요. 몰빵의 개수와 똑같잖아. 맞지? y에 두 명밖에 없으면 몰빵할 수 있는 거 1로 몰빵하거나 위로 몰빵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죠. 맞지? 그래서 상수 함수의 개수는 뭐로 나온다? 뭐로 나온다? m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요거 뒤에 다섯 문제밖에 없는데. 근데요, 이게 진짜 건강합니다. 봅니다. 자, 다음 보기 중 해당하는 함수의 그 함수를 찾으라 했다. 집중해 봐봐. 금방 끝나. 자, 봅니다. 봅니다. 연필 집어넣으면 죽는다. 자, 본다. 자, 1대1 함수야. 자,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를 어떻게 찾아? 가로선. 맞지? 이거 돼야 돼. 괜찮아. 얘는, 이거 됩니까, 이게? 몇 개 만들 거? 미친 듯이 말 만나죠? 안 됩니다. 이거 돼, 안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되죠? 이거 돼, 안 돼? 되네요. 따라서 뭔데요? 기, 미, 미. 맞나? 1대1 대응은요, 뭐 안에서? 기미, 미 안에서 찾으면 돼. 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서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는 뭔데? 끝인 끝에 안 만나는 놈이 이제 나오면 안 돼. 얘는 되지. 계속 만나지. 얘는 계속 만나지. 근데 얘는 조금 나와, 나와. 안 나와. 그럼 기, 미. 맞나? 상수 함수는요, 아까 뭐였어? 몰빵이야. 1도 4로 쏘고, 2도 4로 쏘고, 3,4, 4,4. 그래서 얘는 뭔데요? 니은. 빨리 끝내려고 제스처를 취하지 마라. 자, 항수 함수는요, 똑같은 놈 나와야 된다 했지. 1 집어넣으면 뭐 나오고,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4 집어넣으면 4. 따라서 y 됐어. 니은. 됩니까?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조금 빨리 갈게요. 내용 어려운 거 없어. 진짜 내용 어려운 거 없다고. 자, 봐라. 자,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면 내가 아까 뭐라 했지?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돼야 돼 그래프가. 그러니까 일차함수 나왔죠. 맞지? 원래는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에 따라서 두 가지를 방향을 나눠서 둬야 돼. 알겠니?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양수라고 줘버렸죠. 맞지? 그러면 X의 값 집어넣으면 Y값이 앞에 거 나오겠죠. 이게 대응되겠죠. 아니, 가장 낮은 값이 쏘면 가장 낮아질 거 아니야. 왜? 증가함수니까. A가 양수면 증가함수거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1 나온대. 그럼 집어넣어봅시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얼마다? 1이다. 두 번째, 3집으로 뭐 나오는데? 11라운드에 그러면 3a 플러스 b는 얼마다? 11이다. 두 개 뺍시다. 빼면 5a는 10입니까? 그럼 a 얼마대? 2. 그럼 b 5대나? 맞아요? 문제에서 a, b 값 구하래요. 자, 다시. 얘는 a가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 문제가 쉽게 나왔지.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a가 음수면 감소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면 봐봐. x의 값이 작을수록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음수라고 가정한다면 마이너스 25라는 값은 11이 나와야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가장 큰 값, 3집을 넣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 가장 y 값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3대 0 하는 건 뭘로 나와야 돼? 1이 돼야 돼. 이해됐니?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구분한 점입니다. 양수일 때는 앞에 거 넣으면 앞에 거 나오지만 음수일 때는 제일 앞에 거 넣으면 제일 뒤에 거 나온다고. 알겠어요? 이해되겠죠? 요렇게 해서 a와 b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8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요. 자 보세요. 아까 내가 1대1 대응은 계속 얘기했죠. 증가, 감소 얘기했죠. 가장 그걸로 많이 풀기 때문에 얘 꼭지점이 1,3인 2차함수 맞죠? 그럼 2차함수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요 지점이 얼마야? x1이죠. 그럼 요 지점이 1,3이네요.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지정해놨어. 범위를. x가 1보다 클 때만 그걸로 그리래. 맞니? 아까 얘기했다. 1대1 대응은 뭐라고?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해라. 그러면 이 앞에가 직선을 맞는데 a값이 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원래는 모르지만 이게 음수는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얘는 100% 양수예요. 왜? 증가하고 있을 거거든.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쌤 내가 아는 건 일단 a는 양수예요. 두 번째 끊기면 돼 안 돼? 그래프가 안 돼. 얘가 1,3에서 달라지고 있지 그래프가. 그럼 이 시험도 1,3에서 여기서 만나겠지. 여기서 1,3까지 와서 1,3에서 바톤 터치해서 그래프가 이래가잖아. 맞지? 그럼 이 그래프도 1집으로 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3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뭐가 될 것입니다? 3이 될 것이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b의 범위를 구하래. 맞니? 근데 b는 뭔데요? 3-a입니까? 맞죠? 자, a가 0보다 크대요. 3-a 범위 구하래. 구할 수 있죠? 일단 양변을 못 곱해. 마이너스를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나? 그 다음 뭐 하래요? 3 더하래요. 더하기 3 하세요. 3-a 하면 뭐보다? 3보다 작겠죠? 맞지? 근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본다? b라고 본다. 따라서 b값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3보다 작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f는 항등함수래. 항등함수가 뭐였어요? 항등함수가 뭐였어?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야. 맞지? 항상 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f가 f5라는 말은 y값도 5로 나와야 돼. x에 5 집으면 y도 5 나오고 x에 100 집으면 y도 100 나온단 말이잖아. 맞지? 두 번째 g-g라는 거. 자, g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g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를 마이너스 3이래. 이 말은 x에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 나오고 2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 나오고 100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떠한 상수값 하나로 떨어진다 해서 이 그래프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이걸로 따졌을 때 뭐였어? 몰빵하는 거잖아. 뭘 집어넣든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따라서 g-2도 마이너스 3이야. x에 뭘 들어가든 마이너스 3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답은 얼마 돼요? 2.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두 집합에 대하여 개수 구하래. 자, 편하다. 잘 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자, x 몇 개 있어? 네 개.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네 개. 쌤, 얘는 함수죠? 함수는 뭐 중복되든 뭐 상관없잖아. 그럼 얘도 몇 개? 네 개. 얘도? 네 개. 얘도? 네 개.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256 나옵니다. 맞죠? 계산은 집에서. 자, 그 다음. 1대1 대응이 개수죠? 1대1 대응은 뭐였어? 1대1 함수하고 달랐지? 뭐? 치역과. 어, 그렇지. 치역과 공룡의 개수가 뭐하다? 같다. 그러면 얘가 쏠 수 있는 게 몇 개야? 네 개. 그럼 얘는? 3. 맞죠? 네. 친구끼리 똑같은 상대방을 찌르면 안 되잖아. 그 다음 얘는? 두 개. 그 다음에? 얘니까 얼마 돼야 돼? 24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상수함수래요. 상수함수는 몰빵가는 거라 했잖아. 그러면 1로 0으로 몰빵가든가 1로 몰빵가든가 2로 몰빵가든가 3으로 몰빵가든가 경우는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네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